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 나왔는데요. 대성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는데요. 대성 다육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햇빛이 나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요. 별의 눈물, 이 아이들은 적화예요. 적화가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값도 조금 더 있고요. 백화하고 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적화거든요. 적화하고 백화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적화는 이렇게 입장이 짤막하거든요. 그리고 백화는 이렇게 입장이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위에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하고 적화하고, 적화는 이렇게 땅에 짤막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 꽃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화하고 적화하고 이렇게 별의 눈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작은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작은, 노제트는 작아요. 그렇지만 조금씩은 다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이 아이들은 멜로우, 옐로우 이런 아이들. 아우, 콩분에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퓨어러브가 새로 왔는데요. 퓨어러브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퓨어러브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문든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라 짤막짤막하게 입장이 통통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또 맑은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굳혀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퓨어러브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으네요. 이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노제트도 예쁘고 이 아이들은 오동통통한 퓨어러브네요. 오메가 퀸도 제가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메가 퀸도 이렇게 조금 크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두수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또 나와져 있답니다. 산체스 마요 라떼. 철화는 많이 봤는데 라떼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작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작은 아이들 가격은 이런 아이들 5,000원 하는데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블랙스완은 있던 아이네요. 이 아이들도 더 이제 굳혀지고 물들면 더 예쁜 색감을 나타낸답니다.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색감 참 예쁘게 물들었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8,000원 하고요. 조금 묵은둥이가 되면은 이런 아이들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다이나민트인데요. 다이나민트 발음을 잘못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색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입장이 얘네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나오나요? 일단은 노제트 이런데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햇빛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나져 있는데요. 한쪽으로 쏠린 건지 일단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두 포트가 있는데 다 똑같이 이런 모습이네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 아이도 입장이 층층이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인도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바글바글해요. 이 아이는 물은 좀 덜 들었는데요. 물드는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골드인도 조금 큰 아이는 가격이 2만원 하네요.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니틀 장미라는 아이거든요. 니틀 장미는 이런 모습이에요. 금이 아니고 장미거든요. 바글바글해요. 아직 그렇게 물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니틀 장미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니틀 장미금만 봤는데 니틀 장미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네요. 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니틀 장미가 그 아이가 그 아이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는데, 니틀 장미 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노제트가 바글바글한데, 그래도 노제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이시죠? 그렇게 크지는 않은 아이들이 아주 노제트가 바글바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미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 6,000원에 들어와져 있답니다. 미나는 항상 이 색감이죠. 미나는 이렇게 이런 색감인데, 미나가 물이 안 드니까 이 색감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저는 미나는 항상 이 색감만 봐가지고 이 색감만 있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안 드니까 미나도 이런 색감이 있어요. 환타지아 클레이 철화라는 아이는 처음 보는데요. 환타지아 클레어 철화래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투푸투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빵 모양이라고 하나요? 이런 모습으로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답니다. 투푸투가 있고요. 철아라는 아이도 또 첨부네요. 이 아이는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아가도 철아래요. 아가도라는 다육이를 못본것 같은데 또 철아 먼저 또 이렇게 접하게 되네요. 철아는 어느 쪽이든 또 생장점이 있어서 철아는 많이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철아가 많이 엮이지 않고 이 아이 자체가 아가도라는 아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 아이인가 봐요. 이 아이도 가격은 3만 원 하거든요. 어우,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3만 원 하는데, 어우, 이렇게 수담스러워요. 색감은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모습이, 색감은 화면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햇빛 받아서 화면이 더 밝은 톤으로 예쁘게 나오네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엑설런트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엑설런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언뜻 보면은 저는 이 아이가 슈미미트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엑설런트래요. 정말 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나 봐요. 엑설런트는 이렇게 두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뒷모습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물들면 빨갛다고 합니다. 너우라는 아이가 또 이렇게 입고가 되었네요. 너우는 2두나 이렇게 분질 4두. 이 아이는 4두네요. 이렇게 분질을 해서 또 두수를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목대는 외목대로 되어져 있는데, 분질을 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우는 항상 인기가 많잖아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가 나온 건지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가격표를 아직 적어 놓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수는 2두, 3두, 4두까지 있는데 두수가 조금 많으면 노제트는 조금 작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우는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러우금도 몸값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외두로 또 재배를 해서 나오나 봐요. 가격 착하게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하이인 하트라는 아이도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만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 어떻게 예쁘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우선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와인 하트라는 아이예요. 레드벨벳인데요. 레드벨벳은 요즘은 뭐 다양하게 정말 많이 나오면서 가격도 정말 착해졌어요. 레드벨벳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물드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게 특징인데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 하고요. 레드벨벳도 이렇게 군생이 있거든요. 3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3두 군생도 있어요. 이렇게 3두 군생도 있고요. 러블리 베어라는 아이예요. 러블리 베어는 가격은 16,000원 하거든요. 러블리 베어가 새로 이제 안쪽에서 또 성장을 하면서 나오면서는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완전히 굳혀지고 또
또 그렇게 되나요? 지금 모습에서는 성장하면서는 조금 다양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담설금이 인기가 좋아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담설금이 이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담설금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또 새로 들어왔고요. 매직젠 골드는 뭐 인기가 아주 많이 좋잖아요. 매직젠 골드는 만 원인데 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이 정도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나홀금이에요. 나홀금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 정도. 어우, 풍성하죠. 이 아이는 다글다글하죠. 이렇게 나홀금 12,000원에 있고요. 현대전송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현대전송금도 물 들으면 이렇게 예뻐요. 다글다글하게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웨스트레인보우예요. 웨스트레인보우. 이렇게 가격 4,000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전송인데요. 천대전송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는 천대전송금인데 많이 굳혀진 아이들 같아요. 물고파하네요. 떼글떼글하기도 하면서 이제 더 굳혀지면은 아무래도 입장은 더 동글동글하게 더 짤막짤막해지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가격 착하네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천대전송도 이렇게 있고요. 천대전송하고 많이 비슷한 아이인데 크라우쿰이라는 아이예요. 크라우쿰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묵은둥이 여기에서 굳혀진 아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언뜻 보면은 이제 이 아이도 다 굳혀지면은 천대전송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묵은둥이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크라우쿰도 가격은 6,000원 하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전에는 봤을 때이 아이 크라우쿰 묵은둥이 봤을 때는 꼭 천대전송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똑같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이 아이도 크라우쿰인데 이렇게 차이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고요. 살루라는 아이예요. 살루도 아직 이제 물을 많이 들진 않았네요. 이 아이도 이제 뒤쪽으로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고요. 네인지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3두짜리 두수 3두 되어져 있는 아이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레드탄이죠. 레드탄 이런 아이들 36,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좀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작은 아이들 아니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시트리나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시트리나는 이렇게 이 아이는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핑크 스팟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스팟이 완전히 굳혀지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재배해서 아가간 모습이죠. 완전히 핑크색으로 피멍으로 드는 아이들 비교하면은 이 아이들은 조금 아가간 모습인데 군생이에요. 대신 군생으로 굳혀져서 키우면은 훨씬 더 예쁘겠죠? 가격 12,000원 하고요. 플로리디티는 가격은 이런 아이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핑클 루비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런 아이들. 핑클 루비가, 이렇게 소담스러운 아이들. 이거 자고 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아이들이 아직 다안 굳혀져서 가격은 만원 하는 듯 합니다. 핑클 루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예요.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 신입 아이 이렇게 있답니다. 가격은 만 원, 12,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티라미스라는 아이인데요. 티라미스라는 아이 가격은 5,000원 한답니다. 아직은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아직 물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의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 입장은 이런 느낌의 아이들 티라미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추비바니라는 아이예요. 추비바니. 추비바니도 물들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원종은 또 틀리더라고요. 이 모습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애플립스는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애플립스도 이런 아이들 계속 만 원에 유지를 하고 있더니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노제트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군생으로도 나오면서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8,000원 하네요.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은 가격이 만 원에 나와져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비바 칠레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게 삼두나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물은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묵둥이 돼야 이렇게 주황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꽃을 보기 위해서라면 또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눈대리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들어와 있네요. 눈대리가 이제 꽃이 필때 되면은 너무 예쁘죠. 눈대리도 6,000원에 이런 아이들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눈대리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